안녕하세요. 텃밭꾸러기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뭘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많은 유튜브 보면서 시도했었던 금전수 삽목하는 거, 그거를 콘텐츠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화분에 제가 작년에 금전수를 꺾어서 삽목을 했던 놈인데요. 딱 1년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이렇게 밑에서 새로운 금전수 싹들이 올라왔습니다. 설마 진짜 될까 생각하고 했던 애들인데 이렇게 올라왔네요. 총 3개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또 이런 식으로 또 금전소들을 꺾어서 삽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물꽂이 한 애들인데요. 한 밑에 알뿌리들이 생겼고 뿌리가 나왔습니다. 또 아직 알뿌리가 조그맣게 남았네요. 네네. 얘네들도 똑같이 지금 잎꽂이 한 애들이고요. 보시면은 얘도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알들은 다 생겼고요. 저도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시도를 했던 건데, 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기는 흙꽂이 한 애들이고요. 이것도 알뿌리가 조금 생긴 거 보고서 심은 거예요. 얘는 줄기를 했는데, 이것도 성공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한 3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잘 크고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컵에 저렇게 물꽂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했네? 라고 신기하신 분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총 컵이 3개예요. 요거는 한 350짜리 밀인가? 작은 애들인데, 이렇게 담아서 밑에 십자로 구멍을 뚫었고, 요패는 아무것도 없죠? 이게 한마디로 물받이예요, 얘는. 이렇게 물받이를 이용해서 사용했고, 여기 흰색으로 왜더 했냐? 이거는 뭐 뿌리나 이런 애들이 빛에 노출되면 안 좋다고 그러길래 다 다이소에서 컵 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디자인도 이쁘고 괜찮죠? 네. 그래서 올해는 뭐 금전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들 하더라고요. 금전수로 부자 됐어요 하는데 저도 이런 식으로 시도해봤고 올해는 더 많이 키워서 새끼 금전소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첫 콘텐츠로 금전소 키우는 거 이렇게 동영상을 했고요. 다음부터 여러 가지 텃밭 가꾸는 거랑 다음에 뭐 제가 포도 분재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다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